야, 넥서스, 넥서스! 아, 끝내줘! 제발! 나이스! 나이스! 우와! 야, 오랜만에 게임하니까 도파민 진짜 쫙 나온다. 야, 같이 게임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야, 그러니까 내 결혼하고 나서 처음 아이가? 야, 회식 끝나고 맥주까지 딱 한잔하자. 와, 씨, 맥주 맛있겠는데? 오케이, 콜! 아, 근데 안 돼. 왜? 아, 안 돼. PC방 허락 받았으면 밥은 규남이랑 먹어야지. 아, 씨야, 나 여자친구한테 너랑 술 한잔 한다고 다 얘기해놨는데. 안 돼, 안 돼. 니도 결혼해보면 안다, 임마. 야, 가가지고 진짜 맥주 딱 한잔 마자. 어? 아이, 참, 사람. 가가지고 그냥 맥주 살 얼음 낀 거 그냥 시원한 거. 어? 그 꿀떡꿀떡 마시면은. 어? 아우, 맥주 맛있게 나겠다. 아, 가자, 가자. 안 돼. 아, 나 진짜 가고 싶거든? 근데 진짜 안 돼. 야, 그러면. 나 팔아. 뭘 팔아? 재수씨한테 아, 태용이가 지금 좀 많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될 것 같다. 어, 그래가지고 지금 태용이랑 술을 꼭 한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봐. 아, 참. 아, 한번 해봐.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어, 그나마 어, 이제 PC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 태용이가 요즘에 좀 뭐 힘든 일이 있는지 아 어,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네. 그래갖고 집 앞에 맥주집 가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 좀 하고 들어가도 혹시 괜찮을까? 어, 알겠어. 왜? 뭐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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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롤드컵 결승 진짜 페이커 신이었다, 신 진짜. 야, 이번에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 그냥 헛다리를. 우리 그냥 유격이 한 달 해갖고 진짜 유격장에서 한 달 꼬박 살았다니까 진짜. 와, 야, 진짜 이번에 할로윈 턱이 이렇게 돌아갔다. 와, 오랜만에 마시니까 진짜 맛있다. 야, 짜래 짜래 짠 짠. 아우. 왜? 야, 규남이었다, 규남이. 어? 오빠! 어, 어. 태우씨. 뭐야? 왔어요? 아유, 어떡해. 왔어. 아니, 나 태우씨 너무 걱정돼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면 그런가 해가지고. 하, 인마가 진짜. 제가 술값 내주려고 왔어요, 태우씨. 고마워요. 근데 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아,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노? 그냥 편하게 말해봐요, 태웅 씨. 그 야, 이거 그냥 솔직하게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규남이 지금 왔다 이거. 뭔 말인지 알지? 왜? 무슨 일인데? 아, 한번 들어봐봐. 아,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혁준아, 네가 얘기해. 어, 그래, 그냥 오빠가 말해줘. 태용이, 네가 얘기하기엔 좀 많이 힘들겠나? 아, 그치, 좀 힘들지. 아, 나도 입이 안 떨어진다 지금. 근데 이건 네가 얘기하는 게 맞다. 아니야, 괜찮아. 아, 이건 네 얘기는. 아, 내가 나 진짜 괜찮아. 아, 자기 오해가 생긴다. 아니, 나는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 그래. 오해가 괜찮아. 생겨. 괜찮다고. 네가 하라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태용 씨가 말해줘요, 그냥. 제가요? 야, 그냥 솔직하게. 맞아. 아, 그냥 더 생각하지 마. 알아, 알아. 복잡한. 알아. 그냥. 그러니까 왔잖아, 지금. 왔으니까. 제가 그럼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와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예. 빨리 말해봐. 아, 태용이 갔다 오면 들어. 아, 말하기 힘들대잖아. 그냥 오빠가 빨리 말해봐. 그렇게 심각한 얘기야? 아유, 아이고. 왜? 뭐? 뭐겠어? 뭐? 뭐겠어? 아니, 이 나이 때 남자가 친구 이렇게 불러다 앉혀놓고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이 뭘 것 같아? 여자친구? 여자친구야. 여자친구 왜? 왜겠어? 바람 폈대? 바람이야. 누구라? 아, 누구? 누군데? 회사 동료. 회사 사람이야. 미쳐버려. 미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우, 참. 아, 예, 그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어떻게 된 거냐면. 들었어요, 태용 씨. 들었어요? 속상해서 어떻게 진짜. 뭐 어떻게 얘기했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그 있는 그대로가 이게 참 그대로. 규남아, 규남 맥주 마실 거야? 어, 나도 한 잔만. 어. 그 맞아요. 혁준이가 예, 네, 그게. 아, 그니까 여자친구가 바람을 했어요? 미치겠다 진짜. 화살. 아, 회사. 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군요. 아, 여기 여기. 아, 그래서 이제 혁준이랑 이렇게 둘이 술을 먹자. 아, 이런 얘기는 왠지 좀 남자들끼리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이런 얘기는 남자 둘이서. 그럼 저는 술값만 계산하고 갈게요. 아, 진짜. 나 진짜 위로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 표정 중에 제일 좀 그지. 진짜 고마워요. 맑다. 네, 오빠 오늘 늦게 들어와도 돼? 어. 아, 예, 절씨 들어가세요. 나 금방 보내드릴게요. 갈게요. 갈게. 어, 가.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야, 내 손 떨리는 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미친놈아, 그렇다고 지선이가 바람피 타고 어떡해. 진짜 미안. 미안. 진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냥 나 혼자 얘기했어. 야, 그래도 천천히 돌아오라 그랬으니까 잘했다. 야, 친구 팔게 잘했다. 그러니까. 태호 씨. 어, 뭐야. 아우, 왜 또 왔어요? 그 바람핀 남자, 키 크고 뿔테 쓴 남자 맞죠? 네? 아니, 내가 동네에서 몇 번 봤거든. 근데 나가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그때는 당연히 오해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당연히. 근데 어쩐지 회사 사람인 것 같은데 너무 다정하더라고. 미치겠다, 진짜. 내가 그때 오해라고 생각 안 하고 태호 씨한테 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맞죠? 맞아? 그냥 어, 가. 아무튼 이제 갈게요, 태호 씨. 힘내고. 화이팅! 아, 진짜 아니야. 아, 나봐. 아니, 나 좀 괜찮아. 나중에. 나 진짜 괜찮아. 나. 야, 나중에. 나봐. 괜찮아. 진짜 괜찮다. 어, 여보세요? 어, 어디야? 친구랑 있다고? 친구?